핵발전소에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사능 피폭량이 정규직보다 10배가량 높다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임금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한수원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이지만 한수원은 이들에게 핵발전소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영광 핵발전소 정문. 퇴근 차량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 한편에 6명의 남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10년이 넘게 청춘을 바친 핵발전소에서 이들은 지난 6월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직원들은 아무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용조 씨는 13년 전인 지난 2001년 영광 3발전소에 방사선 안전관리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규직들은 한국수력 원자력 소속이었지만 전 씨는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습니다. 2~3년마다 소속된 용역업체의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전 씨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방한팀에서 13년 동안 근무를 해오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3년마다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네. 총 저도 5번 회사가 바뀌었는데요. 사장 얼굴은 본 적도 없고요. 이제 업체만 계속 3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했던 인력들은 신규 업체로 다 흡수가 되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청사에서는 이 계속 일했던 사람들이 근무해 주기를 원합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방사선 측정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세탁까지 담당합니다. 모두 방사능 피폭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장 업무입니다. 이제 그 고농축 폐액 같은 경우 이송도 폐기물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피폭량이 가장 많습니다. 폐기물과가. 그런 것들은 다 용역 직원들이 하나요? 예, 현장 일은 다 용역 직원들이 하죠. 지난해 한수원의 조사에 따르면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 직원들의 연간 방사능 피폭량은 한수원 정규 직원들보다 10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피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장과 딱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원청사 직원들은 이 피폭마저도 위험한 걸로 간주를 해서 현장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도 현장에 잘 안 나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는 거죠. 파악도 떨어지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7,700만 원. 전 씨가 받은 임금은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동일 업을 하고 더 많은 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 처우가 월등히 떨어진다면은 그 처우를 맞춰줘야죠. 이게 분석이 제대로 되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두 배에 되는 월급을 받는다는 것도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물론 더 위험한 현장 작업도 하지만 임금은 절반이고 소속 회사도 2~3년마다 바뀌는 하청 노동자. 하지만 한수원 정규 직원들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산망 아이디를 공유해주면서 대신 결제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정규직들은 계속 부서가 바뀌지만 용역회사 직원들은 10년 넘게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업무 숙련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걔네는 수준이 똑같고요. 이 번호만 02... 네, 알겠습니다. 네. 결제를 하려면은 문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쯤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한손 직원들이 이걸 계속 해태하고 방만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있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 직원들이 그걸 판단을 해주는 거죠. 전 씨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름뿐인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한수원 직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지들이 법원에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신규 업체로의 계속 고용이 단절되었고 14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겨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협력업체의 지휘명령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한수원에만 내 노무를 제공하고 한수원도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직접 한수원과 이분들이 업무관계를 그냥 그대로 맺고 있었던 거예요. 지휘명령 감독 보고 체계 한수원과 이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계속 맺어진 채로 10년 넘게 업무가 진행된 거죠. 한수원 측은 소송이 시작되자 같은 공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씨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책상을 복도로 뺐습니다. 저희 책상을 이제 룸에 있는 통로 쪽으로 빼가지고 자리가 앞으로는 여기다. 같은 룸에서 근무를 하면 불법 파견 소지가 있으니까 그 통로에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죠. 거기는 근데 복도잖아요. 예. 근무 장소가 아니라. 근무 장소가 아닌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근무 장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HP라고 부르던 호칭도 비정규직들은 RP로 부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용역사 HP였던 사람들을 다 무슨 RP라고 명칭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그게 뭐예요, RP? 저도 RP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서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개정을 해서 RP라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RP가 뭔지도 모릅니다. 한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취재 요청하신 거는요. 네. 저희가 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3년 동안 5개 업체의 고용 승계가 됐던 그 자타공인 숙련공 네. 전 씨는 지난 7월 새로 들어온 용역 업체에 고용되지 못했습니다. 한수원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전 씨는 생각합니다. 업체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분 말로는 알지 않느냐. 여러분이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우리는 고용승계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다.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정당한 거잖아요. 그들의 권리이고 우리나라 그렇죠. 국민의 권리이고. 네, 그렇죠. 저희가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승계를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승계를 안 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승계를 안 한 거죠. 회사에 대한 부정. 회사에 대한 부정. 네. 전 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힘들고 물론 이 생활이 힘들게끔 하기 위해서 원청사에서 이렇게 내쫓았겠죠.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피해를 받더라도 제 신념을 꺾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수원에서 불법 파견을 자행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판결을 받아야 될 거라고 보이는 거고.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